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디파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플레어 X, 플레어 랩, 플레어 팜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베타 테스터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버그들을 개발자들에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드 파이낸스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지 또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릴 때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들에서 어떻게 해서 일드 파이낸스를 채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채굴 또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드 플레어, 그 다음에 일드 마인, 세 번째, 일드 파이낸스 3개가 있습니다. 일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1억 1천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드 마인은 총 발행량이 3,650만 개이고, 얘는 1년 동안만 채굴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3,650만 개가 채굴돼서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드 파이낸스가 11,000개 채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드 파이낸스를 어떻게 채굴 또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일드 파이낸스를 보상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곳이 플레어 X, 플레어 팜, 그 다음에 플레어 론, 플레어 무추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플레어 X, 플레어 팜에서 어떻게 일드 파이낸스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세 개의 토큰들이 얼만큼 발행되고 누구에게 할당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 플레어 같은 경우는 총 1억 1천만 개가 발행이 되고요. 4천만 개는 플레어 토큰 보유자에게 에어드랍 됩니다. 그리고 마이닝 풀에서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에게 4천만 개가 보상으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개발팀에게 할당된 물량이 1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1천만 개를 가져가고요. 나머지 1천만 개는 뭐 ABB 목적으로 놔두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드 마인 토큰인데 얘는 매일 10만 개씩 채굴됩니다. 그리고 365일 동안만 채굴돼서 총 발행량은 3,650만 개만 발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드 파이낸스 토큰인데 오늘 설명드릴 토큰이 이 부분입니다. 얘는 총 발행량이 11,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플레어 롬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1,000개의 그 토큰이 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레어 무추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1,000개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드 파이닝 마이닝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8,000개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8,000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드 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개는 ABB 목적으로 남겨두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플레어 랩, 그 다음에 플레어 X, 마지막으로 플레어 팜, 이세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세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Y 파이낸셜 토큰을 어떻게 보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라는 열린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플레어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랩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을 플레어 파이낸스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레어 20 토큰으로 랩핑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더리움 ERC20 토큰 보유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서 디파이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어 X입니다. DEX이죠.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스왑과 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왑 기능은 플레어를 FXRP로 바꾼다든지 XUSD를 Y플레어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왑을 하시게 되면 0.3%의 스왑피를 여러분들은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스왑 기능을 이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USD를 Y플레어로 스왑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대형 거래소에서 XUSD의 가격이 얼마이고 Y플레어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실제로 플레어 X에서도 같은 가격 비율대로 스왑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풀입니다. 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거래소에 예금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 거래소로부터 거래소 피를 받습니다. 몇 퍼센트? 0.25%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풀에 제공을 할 때 토큰 두 개씩 짝으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제공을 하시면 LP 토큰을 따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LP 토큰을 플레어 팜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으시면 최종적으로 Y 파이낸셜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Y 파이낸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플레어 X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토큰을 풀에다 유동성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0.25% 익스체인지 피를 챙길 수가 있고 더불어서 LP 토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받은 LP 토큰을 플레어팜 프로그램에 스테이킹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서 Y 파이낸셜 토큰을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플레어팜에서 단독으로 토큰 하나를 스테이킹 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토큰이 단독으로 스테이킹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토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Y플레어, 플레어, FXRP, XUSD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토큰들을 단독으로 스테이킹 시키시고 Y파이낸셜 토큰을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어 X에서 풀의 유동성을 제공해서 LP 토큰을 받아서 스테이킹 시키는 방법과 플레어 팜에서 단독으로 토큰 하나를 스테이킹 시키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많은 Y 파이낸셜 토큰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플레어 팜에 보시면 Y 파이낸셜 리워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리워드 비율이 가장 높은 토큰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시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각 토큰들의 가격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측정했는지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충 뭐이 정도 Y 플레어 같은 경우는 뭐 0.8달러까지 뭐 지금은 뭐 0.42달러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까지 돼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FXRP는 얼마냐? 0.3달러에서 지금은 뭐 0.35달러? 36달러?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FXRP가 Y 플레어보다 가격이 낮다. 이렇게 물론 이게 최종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채굴하고 싶었던 Y 파이낸셜 이걸 좀 크게 좀 확대를 시켜볼까요? 얘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냐면 310달러에서 지금은 한 200 얼마야? 대충 이 정도쯤 되죠. 220달러?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 파이낸셜 이걸 채굴하려고 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플레어 토큰의 가격은 이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0.2475. 이거 얼마요? 240원. 240원 정도니까 264원 정도. 그래서 플레어 토큰이 264 정도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격을 봐볼게요.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봐야 되나?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쭉쭉 매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가격이 오늘 날짜니까 Y 플레어가 0.46, 그 다음에 Y 파이낸셜이 222달러, FXRP가 0.3683, 그리고 플레어 토큰이 0.2475 확대시켜서 0.2475 이게 현재 가격이죠. Y 플레어가 생각보다 높아요. 플레어보다 더 높아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 물론 지금 이게 최종적인 가격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할 수만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격이 이 정도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이론상 얘기했던 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커넥터 월렛을 할게요. 먼저 비밀번호를 치고 자, 그 다음에 접속이 됐어요. 이제 접속이 됐고 어디에 접속이 됐냐면 이거 보시면 혹시 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속이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더리움에 접속을 시킨 게 아니라 플레어 네트워크는 코스톤 테스트 네트워크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넷이 출시가 안 됐고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톤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에 접속을 한 겁니다. 하지만 메타마스크는 같이 쓴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중에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에서도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플레어 X에서 스왑 같은 거 이렇게 스왑 할 수 있죠. Y 플레어를 뭐로? 뭐 Y 핀으로 스왑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 밸런스를 이런 거 잘 보시라는 거죠. Y 플레어당 Y 핀이 0.0016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으시고 스왑 버튼 누르시면 손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풀에다가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풀에. 예, 그래서 두 개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Y 플레어, Y 핀 이 두 개를 유동성 제공한다는 거죠. 짝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0원어치 제공한다면 얘도 100원 상당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번 해보죠. Y 파이낸셜 또는 XUSD 얘가 XUSD 175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75를 놓고 싶다. 그러면 FXRP는 152개가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저는 500개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 서플라이 리퀴디티 하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리퀴디티 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눌러서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제공했던 풀을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XUSD, FXRP 그 풀을 찾아요. 그런 풀은 없죠. 지금 여기서는. 하여튼 뭐 있는 풀을 찾아서 그렇게 제공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Approve Liquidity 이렇게 눌러주시면 유동성이 제공이 되시고 이 유동성을 제공하시면 이제 LP 토큰을 받는다는 거죠. LP 토큰을 받으면 어디서? 플레어팜입니다. 여기가. 플레어팜에 오셔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오픈 클로즈가 있죠. 클로즈는 이미 풀이 다 차서 더 이상 스테이킹을 할 수 없으니까 오픈을 찾으셔야 됩니다. 열려있는 것들. 그래서 열려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리워드 비율이 큰 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걸 놓으시겠어요? 당연히 눈 짐작으로 뭐가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하나, 네, 여섯, 여덟, 아홉 개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 열 개고 얘도 열 개죠. 둘, 네, 여섯, 여덟, 열 개 얘도 열 개 네, 여섯, 여덟, 열 개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넣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XUSD, Y플레어, LP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을 풀에 제공할지 모르겠다. 그럼 먼저 어디? 플레어팜에서 오픈을 여시고 가장 비율이 높은 거, 보상 비율이 높은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풀에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순으로 자, 풀에 제공할 때 뭘 XUSD하고 X플레어 Y플레어 이렇게 얘가 가장 높은 비율이잖아요. 이거 이 짝. 다시 볼까요? 어떤 짝인지. 이거 XUSD Y플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제공하는 거죠.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걸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Y플레어가 242기가 필요한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Y플레어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수합을 통해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애들 있잖아요. XUSD 말고 Y플레어가 몇 개 있지? Xcel. Xcel이 98개 있잖아요. 이걸 뭐 수합해서 어떻게든 이걸 Y플레어로 수합을 해서 Y플레어 개수를 늘려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풀에 제공하는 방법? 제가 이렇게 빨리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그렇게 해서 플레어팜에서 어떻게 접속을 해서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네, 스테이킹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계속 할 거니까 너무 제가 설명을 좀 빨리 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버튼이 나오면 스테이크를 하시면 이제 Y파이낸셜 이 보상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보상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치고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깔끔하게 설명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